오늘 노후의 핵심 정보와 새로운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남성부 엘리미네이션 챔버는 US 챔피언십으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참가 확정 멤버는 챔피언 오스틴 띠어리와 오늘 승리를 거둔 세스 롤린스, 다니 가르가노, 그리고 브론손 리드입니다. 나머지 두 선수는 다음 주 경기를 통해 정해진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은 여성부 로얄 럼블 우승자 리아 리플리가 스맥다운 챔피언 샬롯 플레어에게 도전한다고 합니다. 아직 샬롯 플레어에게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리아 리플리가 이번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여성부 엘리미네이션 챔버 매치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번 여성부 챔버 매치는 노우 위민스 챔피언십 넘버원 컨텐더 자리를 두고 경쟁한다고 합니다. 참가 확정 멤버로 지난 로얄 럼블 최종 5인 중 4인이 확정됐는데요. 멤버는 니키 크로스, 리켈 로드리게스, 아스카, 그리고 리브 모건입니다. 나머지 2명의 선수는 다음 주 경기를 통해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릭북스와 카멜라가 오랜만에 등장하면서 복귀를 알렸고 베키린치와 베일리는 다음 주에 스틸 케이지 매치를 다시 치룬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립에 관한 소식입니다. 우선 오늘 인터뷰 중 세스 롤린스가 로건 폴에 대한 질문을 무시하면서 둘의 대립이 시작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대립이 엘리미네이션을 위한 대립인지 레슬매니아를 위한 대립인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바빌 래슐리가 MVP에게 실수로 스피어를 날려서 허트 비즈니스의 부활에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띠어리가 MVP를 잡아당겨서 맞은 거라 이건 MVP의 희생으로 봐야 할지 그저 바빌 래슐리의 실수로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답이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코디 로즈와 핀 벨러의 경기에서 엣지가 난입해 핀 벨러를 방해합니다. 로얄 럼블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둘의 대립은 레슬매니아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이네요. 엘리미네이션 챔버에서는 우선 데미안 프리스트와 붙지 않을까요? 이렇게 오늘 로우에서 벌어진 소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 외의 소식으로 이번 로얄 럼블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군터가 로얄 럼블 최장 생존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했죠? 그리고 로얄 럼블에서 코디 로즈가 고막이 터졌다고 합니다. 오늘 로우에서 어떤 상태였는지는 이후 소식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이오소가 SNS를 통해 이런 글을 남겼죠. 앞으로 블러드라인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더 궁금해졌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엘리미네이션 챔버는 세미제인의 고향에서 열리기 때문에 메인 이벤트 경기로 로만 레인즈와 세미제인의 통합 챔피언십 매치가 예상됩니다.